원래 본연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려면 뭘 봐야 됩니까? 전세를 봐야죠, 전세. 본연의 가치.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34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60대 후반 부부 가족입니다. 은퇴 후지만 재취업과 연금으로 300만원 이상의 소득은 있는 상태예요. 현재 서대문구 홍은현대아파트 27평, 자가에 20년 정도 거주 중이고 집값 상승으로 3년째 갈아타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현 거주지 8억대 거래될 거고 자본이 2억대 정도는 있는 상태예요. 남편 직장 관계로 성동구나 중구쯤으로 보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출 없이 가면 좋겠지만 받아도 소액 생각합니다. 어떤 갈아타기가 가장 좋을지 대표님 의견 듣고 싶어요. 현재는 왕십리 풍림 아이원 소형평 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조정 장세가 찾아왔을 때가 상급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기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매수에 임하셔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집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으로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시장의 가격을 본인 생각으로 딱 고정지어서 생각하고 대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는 장세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집이 잠시 조정을 보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이런 기회가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 여러 번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매수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사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1주택 투자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추천 단지를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명확히 답변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 시각적인 시야를 좀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 드릴 테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그 찾는 방법론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라서 저는 1억 대출 한 1억대 정도 받으셔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갈아타기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아파트인데요. 홍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또 강북 횡단선이라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이 청량리 역에서 홍제역을 지나 목동역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 28평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9억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31평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아파트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되면 사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 또는 이런 전세 수요가 좀 받쳐주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소지가 있는 아파트가 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 매도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반드시 갈아타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찾고자 하시는 지역일 때는 상급지 지역일 때로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일 때는 서대문구 뭐 홍제동 홍은동 일대죠. 그 지역보다 더 상급지 지역인 종로구나 중구 쪽 또는 성동구 쪽으로 알아보고 계시는데 우리 구독자님 예상 갖고 사실 상급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한 20년 차 되는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십리 근처에 있는 풍림 아이언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풍림 아이언. 뭐 이 아파트 물론 좋은 아파트입니다. 다만 저는 상급지 지역 일대보다는 동급지 지역,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 일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서대문구 또는 아니면 성북구 또는 동대문구 그런 지역 일대인 신축 아파트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예시를 좀 드려드리기 위해서 성북구에 있는 보문동에
봄은 파크뷰 자이를 좀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완전히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시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좀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봄은 파크뷰 자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할 때 당연히 상급지 지역이다 보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신축과 구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걱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매수를 해야지 더 가격이 올라갈까? 어떤 아파트를 사야지 미래의 가능성이 더 좋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본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가격이 좀 눌려 있다. 그런 아파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 아파트를 찾으려면 변곡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변곡점. 이 변곡은 매매 기준도 알아보셔야 되고 전세 기준도 함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구간을 변곡점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곡점이 찾아오기 이전에 본연의 가치의 가격을 알아봐야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아파트의 거래가 된 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기준을 좀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변곡이 시작된 그 외부적인 요건은 뭐냐면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 정책. 그러면 규제 정책이 언제 찾아왔냐면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가 가장 큰 첫 번째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그 앞전에도 규제가 있지만 2017년 파리 대책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을 때 변곡이 시작된 시작점이었고, 그리고 또 2019년에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변곡이 찾아왔고요. 또 2020년 7.10 대책이 나왔을 때 변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이 금액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풍림 아이언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이 가격이 4억 8천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자,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을 때는 6억 5천. 그리고 12.16 대책 나왔을 땐 7억 7천. 그리고 7.10 대책이 나왔을 땐 8억 3천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억이에요. 11억. 자, 그럼 반대로 봄은 파크뷰 자이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봄은 파크뷰 자이는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금액이 얼마였냐? 5억 5천이었습니다. 5억 5천.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매매 거래가액이 6억 8천이었고 12.16 대책이 나왔을 땐 8억 5천. 그리고 7.10 전에는 9억 1000. 그리고 지금 현재 똑같이 11억입니다. 11억.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본연의 가치, 본격적인 외부적인 규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 투자 수요를 좀 억제하는 수요 정책을 활용하기 이전에, 본연의 가치가 어디가 더 높았습니까? 봄은 파크뷰 자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풍림 아이언보다. 따라서 투자 수요가 봤을 때 어디가 더 매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본연의 가치는 봄은 파크뷰 자이가 훨씬 더 가치적으로 투자 수요가 봤을 때 훨씬 더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지금 현재 가치에서 똑같아졌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눌림목에 갇혀 있는 겁니까? 당연히 봄은 파크뷰 자이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매매를 봤을 때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 외부적인 첫 번째 정책 규제가 나왔을 때 그 이전의 가격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매만 봐서는 우리가 좀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도 보고 전세도 보셔야 됩니다. 전세. 자, 이 전세를 봤을 때는 풍림 아이언과 봄은 파크뷰 자이 어떤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전세를 봤을 땐 2020년 7월 30일 이전에 전세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2020년 7월 30일 뭐가 나왔냐면 임대차 입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비정상적인 이런 전세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정상적인 전세 금액, 본연의 전세 금액이 어디가 더 우위에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님은 얼마였냐면 4억 5천이었어요. 기존의 전세 시세가. 자, 이 4억 5천이 현재 얼마였냐면 6억 7천으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전세 최고가. 그런데 평균으로 또 알아봐야 되겠죠. 평균은 금액이 얼마였냐면 지금 얼마냐면 6억 2천입니다.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죠. 이에 반해 봉문파크뷰 자인은 얼마 올라갔냐. 봉문파크뷰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기 이전에 시세가 5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가 됐냐? 7억 천. 최고가가 7억 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6억 5천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전세 거래가 되고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매매만 봤을 때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좀 왜곡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아졌다. 왜 같아졌냐? 투자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같아진 겁니다. 투자 수요가 지금 계속적인 규제 정책, 수요 억제 규제 정책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격이 좀 저렴한 곳에 접근한 수요가 좀 있었고 또 여기에 맞물려 실수요층들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에 이런 풍선 효과로 몰려서 가격이 올라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좀 왜곡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전세도 함께 알아봐야 됩니다. 이 전세라는 건 뭐냐면 실수요의 가치를 뜻하는 정확한 지표이죠. 실거주의 지표입니다. 우리 한 명이 매매를 여러 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생길 수 있지만 전세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한 사람이 한 채만 살 수 있는 실거주의 정확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전세를 본다면 정확한 이 집의 가치, 사용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사용가치의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도 어디가 실사용가치가 높았습니까? 당연히 봉문파크뷰 자리가 높았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5억이라는 이 현금을 이 봉문파크뷰 자리에 깔고 있어도 실사용하는데 가치에 충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5억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현재에서도 7억 천, 7억이 넘게 거래가 된 겁니다. 7억이라는 거는 지금 강북 지역 일대에서 30평대 전세 시세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7억 천이 거래가 찍혔겠습니까? 전세 세입자가 봤을 때 이 7억을 이 집에다가 깔고 있어도 충분히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금 7억을 이 집에다가 그냥 배팅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본연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의 사용가치가 높은 아파트다. 따라서 매매로 봤을 때 기존에 변곡이 생기는 변곡점 그 이전의 사용가치는 봉문파크뷰가 훨씬 더 높았죠.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 봉문파크뷰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가치는 이 아파트가 더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풍림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전세 실사용가치는 어디가 더 높아요? 여기가 더 높죠. 여기가 더 높죠. 근데 매매는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도 함께 봐야 된다. 왜곡은 무슨 왜곡입니까? 투자 수요. 투자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려서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데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진 거죠.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면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오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원래 본연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려면 뭘 봐야 됩니까? 전세를 봐야죠, 전세. 본연의 가치. 본연의 가치는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봉문파크뷰 자이가. 따라서 이 11억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저평가. 그러면 이 저평가된 11억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고평가될 수밖에 없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따라서 아무리 상급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동급지 지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를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살면 보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70% 이상이 80% 정도가 거의 10년 정도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축 아파트 지금 한 20년 된 아파트 풍림아이언 만약에 매수하셨다? 나중에 매도할 때 어떻게 매도하실 거예요? 매도할 때 사용가치
이 아파트 본연의 사용가치가 계속 높아질까요? 떨어질 수 있다. 왜요?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냐? 이 연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식이 오래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본연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해 신축 아파트는 10년 뒤에도 준신축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식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고 어디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이 변곡점 구간을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매매만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세도 함께 보셔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 외부적인 또 개발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사전에 상담 받으시고 물건 추천 받으시고, 이보다 또 저 좋은 아파트가 있고요. 또 1주택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예 수익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반드시 상담 받아서 계획적으로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